안녕하세요. 오진 어진다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의 귀촌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몸이 엄청 안 좋으셨대요. 암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려오셔서 집도 직접 짓고 내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장류를 먼저 담그셨다고 해요. 실제로 그 음식도 드시고 집에 살다 보니까 건강이 엄청 좋아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장이 좀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했더니 아유 괜찮은데 왜 안 팔아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판매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좋은 시골에 좀 쉬고 싶다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골에서 뭐 해먹고 살지? 라는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만나보면서 그런 고민이 조금이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집이니까 바로 가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집이거든요. 집이 엄청 크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창을 잘 파셔가지고 저렇게 좀 웅장한 집이 됐을까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 마당이거든요. 입구거든요. 앞에 보시면 장독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앞에 꽃이 엄청 많아요. 저 빨간 꽃은 그 엄청 예쁜데 양귀비 그거 아닌가요? 어? 어떻게 아세요? 아, 이렇게 예쁜 꽃은 항상 양귀비더라고요. 네. 이야, 관상용이니까. 네. 대표 어디 계시죠? 불러보실래요? 대표님! 촬영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하고 오셨어요? 네, 저희 밥 먹고 왔습니다. 내가 수육 삶아놨어요. 아, 진짜요? 수육 삶아놓으셨대요. 수육 삶아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먹고 가겠습니다. 촬영 끝나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에서 전통 장류 식품을 제조하는 봄봄식품 대표 박순금입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저희 오랜 팬이시라고요. 아, 정말요? 오지면 오진다 그 네. 제가 몇 명 할 때 했어요. 아, 사람 조금밖에 없을 때? 네, 그때 네, 보셨구나. 네. 아. 초창기 때 완전. 지금 많이 컸죠, 그랬죠? 그렇죠. 화면에서 볼 때보다 너무너무 이쁘시네. 그렇죠. 좀 더 날씬하죠. 네, 날씬하고 한 명 말씀해 주세요. 너무너무 날씬하고 예쁘세요. 남자한테 예쁘다고 하면 안 돼. 미남이시구만요. 요 우리 옆지기도 다시 중학교 선배님. 선배님. 네. 아, 다시 중학교. 네, 다시 중학교. 아, 그래요? 네, 금성고 나왔습니다. 오, 그랬구나. 저희 고향 다시예요. 저는 꽃 기르고 닭 이렇게 기르고 이런 게 취미고 제가 이제 전에 처음에 큰 수술을 해서 항암을 하지 않고 음식으로만 해야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전통 식품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제 혼자만 담아서 이제 형제간들하고 친척들 나눠 먹다가 제가 좀 큰 수술을 했어요. 신장암 수술 13년도에 지금 괜찮아지죠. 10년이 넘었으니까. 최준이가 이거 양귀비라 그러는데 진짜 양귀비? 개양귀비. 진짜 양귀비는 하면 적발되죠. 개양귀비. 개양귀비는 꽃이거든요. 네. 양귀비는 저는 이제 양귀비는 보진 않았는데 양귀비는 이게 털이 없대요. 근데 이제 개양귀비는 이렇게 털이 있대요. 꽃양귀비죠, 그러니까. 관상용? 그래, 예, 관상용. 이제 여기가 1차, 저기가 2차, 막 요쪽이 3차, 요쪽이 4차 이런 식으로 5차 이런 식으로 돼요.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한 30톤 가까이 될 거예요, 된장이. 한 25톤에서 30톤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트에서 시중에 사는 게 500g 통이잖아요. 네. 이게 거의 제가 한 달 넘게는 먹거든요. 요즘에는 가구 수가 소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500g을 사시면 한 달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반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나주시민 전체가 먹어도 뭐 개인으로 따질 때는 뭐 평생 먹고 후손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래야죠. 그래 된장 간장은 그런 것 같아요. 막 담아가지고 된장 갈르기 해서 바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생된장이라고 그래서 상추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럴 때 그냥 생된장을 바로 먹기는 좀 맛이 덜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고춧가루 주고 참기름 좀 넣고 거기서 무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쌓아 먹었던 된장이 부족한 시절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참는 거죠. 쪽에는 처음 했던 데는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이쪽에가 제일 이제 오래된 것들. 이
이거 다 이쪽 라인 다 파시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그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때는 추석 되기 전에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때 며칠 일주일 사이인가 다 나가버렸어요. 와. 280kg는 실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할 때 이제 800kg, 3톤, 5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만한 또 항아리를 사야 되니까 장독대를 또 하나 더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장독대가 이제 4차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꽃놀이 해요. 꽃 심고, 뿔 매고. 저기 닭장인가요? 네네. 아, 닭도 직접 키우세요? 예. 닭을 전에는 많이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13마리? 1000개. 닭도 낳고 하나요? 예, 1000개. 여기 청란. 아침에 난 애들. 아침에 요거. 예. 키우다 보니까 부화를 또 하고 싶고 그래서 한 200마리까지도 키워봤어요. 근데 개가 백 몇십 마리를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닭을 많이 키우는 거는 너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 먹을 것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13마리 있어요. 13마리 있으니까 아침에 요렇게 줘요. 양이 훌륭한데요? 내일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지금 저쪽에 네. 공장인가요, 제가? 네. 저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저기는 저 안에가 발효실 있고 건조실 있고요. 이제 그 매주 만드는 성형실 뒤에가 이제 매주 콩 삶는 그런 저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발효실, 이쪽에는 발효실이고요. 네. 여기 이제 발효실. 발효실이 황토방이어가지고. 아, 이제 천장에는 다 황토가 발라져 있어요. 네, 집 친환경으로 집을 이렇게 깔고 위에 강목천을 면천을 올려서 매주를 그 위에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요. 아, 그러면 네. 제 어릴 적 기억에 할머니가 아랫목에 놨던 그 아랫목이 이렇게 발효실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죠. 우리 아저씨가 이제 전자, 전기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무균실로 헤파박스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그래서 잡균이 들어가지 않아서 매주가 된장을 담아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하얀 곰팡이, 황금색 곰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파란 곰팡이나 검정 흑 곰팡이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급식에 나가는 거예요. 광주 5개 구 학교 급식에 저희 제품이 나가고 있어요. 전통식품 인증을 받아서 작년에부터 올해 이제 이렇게 학교에 나간다는 건 정말 그만큼 품질이 또 인증을 받아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엄격하고요. 관리도 엄격하고 또 이제 항상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전통식품 인증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전통식품 범범식품이 나주시 관내에 이로거든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먹은 게 정말 괜찮은 건가 안전한 건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다 완료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콩 삶는 곳. 예, 가마솥에다가. 이게 가마솥이 70kg를 삶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70kg를 넣어갖고 삶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 55kg, 60kg까지는 했어요. 와, 야, 사이즈 엄청 큰데요? 예. 저희 소뚜껑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소뚜껑만 찾아봤는데 가격이 영화하던데 소뚜껑만 해도 한 20만 원 정도 했던 저희 작은 것도? 네, 이거 비싸죠. 이게 요거 가격도 솥단지 가격만 해요. 이것도 주물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견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트로 하면 한 30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그 보쌈을 또 해주셨다 했잖아요. 혹시 오늘 좀 된장하고 같이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된장은 제일 색깔 이쁜 걸로. 이게 이제 가득 해놓으면 이렇게 몇 년이 되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게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네, 위에까지 있었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덮어놔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대로 있는 거예요. 오래되면 이런 색깔이 나죠.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4년, 5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와, 향이 엄청 구수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된장이 그냥 이런 일반 된장하고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며칠 되면 금방 산화가 돼요. 공기 중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색깔이 또 이제 까매지죠. 이것보다 색깔이 좀 연한 건 어떤 된장인가요? 생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걔네 뭐 1, 2년밖에 안 돼. 우리 고깃집 가면은 그거는 양조. 그거는 공장에서 나온 거. 아, 공장에.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거는 콩을 삶아서 식혀서 한국 균을 넣고 방부제 넣고 뭐 넣고 이래서 바로 믹서를 해서 용기에 바로 담아 버려요. 이런 항아리 작업이 없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한 2주나 이렇게 있다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천으로 하면 천이 곰팡이가 많이 쓸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것 같죠. 땅에서 벌레들이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고 여기가 항아리 뚜껑을 덮었다 해도 미세한 이 틈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고 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꽉 눌러주면 이제 안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모든 항아리를. 맛이 너무 궁금한데.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김치를 파김치랑 있는데 좀 썰어올까? 사실 오늘 메인이 이 된장 고추장이기 때문에 이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너무 안 이쁘게 떠온 것 같아. 사실 맛이 중요한 거니까 먹어봐도 될까요? 예예 드셔보세요. 우선 이것만 먼저 한번 맛봐볼까요? 된장만 한번 맛보세요. 어쩐가요? 엄청 그 식당에서 먹은 거하고 다르죠? 네, 달라요. 그 식당은 저수지 느낌이 나면 얘는 저기 태평양 느낌. 그래요? 엄청 깊은 맛이 나. 또 진하고 향이 엄청 구수하네요. 얘는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상추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냥 여름에 다른 건 반찬 필요 없이 밥에다가 상추 쌈해서 딱 그렇게 먹으면. 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릴 때는 보리밥 많이 먹었잖아요. 그 보리밥에다가 이 된장 넣고 비벼 먹는 그런 게 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된장을 사면 그 따뜻한 밥에서 비벼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네. 딱 그 맛이. 네, 그리고 이제 물 말아가지고 여름에 찬밥에 물 말아서 된장 풋고추 푹 찍어 먹는 거. 근데 이게 또 하겠다고. 맛이 좀 고소한 맛도 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5년차 들어갔거든요. 일반 집에는 거의 5년차 막 이렇게 없죠. 그렇죠. 뭐 1년차도 사실. 고추장이 비주얼 좀. 고추장이 다르죠. 네. 그 김치 담글 때 그 양념 같아요.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설탕 안 드시잖아요. 예, 네, 설탕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갔죠. 설탕이나 물엿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끈적임이 없어요. 네. 그냥 좀 약간만 살짝, 있지. 깜짝 느낌? 네. 고추장 칼로리가 또 엄청 높다고 그랬는데. 어쩐가요? 달지 않죠. 네, 달지 근데,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좀 텁텁해야 되거든요. 텁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오징어 오삼 불고기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 떡볶이랑 해서 드셨던 분들이 이거를 갖고 하면 거기에다가 모든 그 밥 비벼 먹고 이런 거를 정말 깔끔하게 먹고 소화가 잘 된다. 우리 보리비빔밥 좋아하잖아요. 현우 씨랑 저랑. 그런 거. 보리비빔밥에 밥 넣어가지고 먹어요. 괜찮은데? 한번 먹어보실래요? 드셔보세요. 한 입 좀 드셔보세요. 또 요리 전문가라서. 네. 요리 전문가 맨날 일 시키고 다르죠? 대박 났죠? 그 뒤끝이 어쩐가요? 좀 막 미키하니 그런 점이 없죠? 마트 파는 고추장이 약간 끈적하고 단맛 강하고 막 그런 맛인데 이 고추장은 진짜 그냥 딱 고추장 본연의 맛이 여기는 진짜 그냥 바로 밥 비벼도 참기름 안 뿌려도 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랄까? 든전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냥 당장 물만 넣고 끓여가지고 든전 꼭 끓여도 진짜 맛집 된장국 나올 것 같은 그런 맛이. 그래서 그 오리탕이나 추어탕, 그 염소탕 이런 거 끓일 때 저희 된장이 들어가야지 정말 깊은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그냥 향 자체가 엄청 진하고 구수한 맛과 고소한 맛이 좀 다 섞여 있어요. 한번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돼요? 나만 먹어도 돼요? 그럼 먼저 된장부터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쌈장을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된장이 나는 그 짠맛이 좀 싫어서 단맛을 느끼고 싶어서 쌈장을 좋아했는데 이제 애랑 쌈장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된장만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좀 다르네요, 진짜로. 맛이 달라. 네, 직접 와서 이렇게 맛있는 된장과 고추장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전통 방식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억이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살이 될 꿈이 많으실 텐데 단순히 시골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시골에 가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면서 시골살이 꿈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시골의 다양한 공간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실래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냥 1, 2년 이런 생된장은 팔지 않고 묵혀서 4, 5년, 5년짜리 이런 식으로 제가 판매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른 집에 비해서 비쌌어요.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해주시라고 그렇게 힘을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할 때는 힘들면 아, 내가 진짜 왜 이거를 암수술하고 그랬으면 아프니까 좀 놀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쉬지. 그래도 이제 나처럼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먹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이 너무 많고